네, 데일리룩이 돌아왔습니다. 데일리룩. 드디어 또 데일리룩이 돌아왔구나. 그래서 이번 주 코디는 미니멀하면서 설날에도 활용 가능한 룩으로 입어보고 싶었어. 그래서 오늘 코디 같은 경우에는 올블랙 코디에 라이더를 레이어드하고 네이비 코트를 매치해봤지. 원래 네이비랑 블랙 코디는 항상 좋거든. 크로스백, 슬링백이 올해 트렌드다 보니까 가방을 또 매치해봤지. 가방이 깃깔 나네. 좀 심심한 시크한 룩에 이런 가방이 룩 자체를 좀 순화해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세게. 형님. 오늘도 왔구나. 뭡니까 쇼핑백? 아 크네. 원단. 이게 옷을 알려면 원단을 공부해야 돼서 항상 이렇게 원단을 갖고 다니지. 일단 오늘은 날씨도 좋고 따뜻해가지고 좀 아이보리 톤온톤 느낌으로 미니멀한 룩을 만들어 보았어. 트렌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핀턱이 잡힌 좀 와이드 베이지 팬츠와 그리고 아이보리 트러커랑 매치를 해봤는데 일반적이지 않으면서도 이쁜 룩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일반적인 느낌보단 이런 톤온톤 느낌의 미니멀 코디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저 고양이랑 나랑 커플룩. 영아 맛있니? 색깔이 같구나. 찾았다. 여기까지 있었을 줄은 몰랐는데 년이었어. 일단 세 번째 코디는 요즘 가장 많이 손이 가는 발막한 코트와 좀 미니멀하게 연출을 해봤어요. 뭐 이너는 올 화이트 그리고 아이보리 바지 그리고 발막한 코트를 매치해보았는데 발막한 코트가 약간 클래식하면서 다양한 스타일이 낼 수 있어서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 그래서 이 허리끈 같은 게 매서 이렇게 오픈하는 스타일도 나쁘지 않고 윗단추를 담가서 조금 더 단정하면서 클래식한 분위기로도 연출할 수가 있어서 요즘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최애 코트인 것 같지. 그래서 여기서 뭐 첼시 부츠 좋고 이런 더비 슈즈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은 코디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코디는 뭐 개인적으로 추석 때도 좋은 것 같아서 추석 때 한번 입어보면 코프로시네. 형님 왜 또 고독을 씻고 있어요? 아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기분이 싱숭생숭. 시간이 이렇게 빠른가? 다 나이 먹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코디는 명절도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명절에도 활용하기 좋은 댄디한 느낌의 미니멀한 룩을 만들어 보았어. 베이지 컬러의 셋업 수트와 그리고 브라운 니트 그리고 아이보리 코트와 레이어드해서 부드러운 남자 느낌의 미니멀 룩을 만들어 보았지. 명절 때는 어두운 컬러 나쁘지 않은데 이런 밝은 컬러의 톤온톤 느낌으로 명절에 가는 것도 나는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명절은 브라운으로. 뭐야 오늘은 쿠앤크 스타일이네요? 오늘은 약간 미니멀한 쿠앤크 맛으로 스타일링을 해봤어. 좀 와이드한 느낌의 블랙 팬츠와 요즘 골드한 터틀넥 그리고 쿠앤크 패턴의 코트로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미니멀할 때는 이런 패턴이 있는 코트를 매치하는 것도 심심하지 않고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마카롱이나 먹어야겠다. 잘 빼셔야죠. 나올 줄 알고 있었지. 오도 왔구나. 이게 마지막 6일차인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6일차는 사실 미니멀로 입으려다가 그냥 내가 뭐 입고 싶은 대로 한번 입어봤어. 화이트 포인트가 있는 블루종이랑 슬림한 스키니와 부츠랑 매치를 해봤지.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약간 먼남 스타일로 입고 싶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올 블랙 룩에 약간 이런 포인트가 있는 자켓 그리고 이런 선글라스로 포인트를 주면 좀 기분 내기 좋은 코디인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은 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